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하남 수산시장에 왔어요. 오늘 충주에 가는데 충주 집에 들리기 전에 친구네 집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늘 고기 구워 먹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개랑 새우랑 사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 타고 충주로 가겠습니다. 좋은 주말 해봅시다. 네. 화이팅. 야. 응.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좋아. 좋아요. 구독. 저희는 지금 친구 집에 왔고 친구가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고 있습니다. 그 예전 영상에도 올렸는데 친구가 밤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제 채널 밑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아직 영상은 많이 없는데 앞으로 많이 올릴 거래요. 오! 불쇼! 저희는 밥 잘 먹고 지금 밤을 주스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주에 있는 보니숲 밤농장, 그리고 여기 농장 주인님. 어색한 웃음. 그리고 강의도 소개해줘. 그리고 우리 농장 주인님의 아들 강의. 작은 사장님. 안녕. 밤은 보통 언제까지 추수를 하나요? 한 10월 10일경이면 끝나요. 아, 추수가. 언제부터 추수를 시작하고? 8월 한 25일부터 시작해서 한 두 달? 두 달 좀 안 되게. 아, 여기는 또 와이프가 좋아하는 수국 관리할게. 수국이 있는 거. 수국 관리 뭐 할 게 있나요? 내가 오늘 안에 밤을 주스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발로 보려고. 강이가 보여줘. 강이가. 어? 강이가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발로 해야지. 발로 이렇게. 오. 우와. 진짜 크다. 에이직 스마트리 스마트리. 아, 강이야. 동이한테 하나만 줘봐. 줘봐. 어? 어, 에이직 스마트리. 얘들 돌을 갖고 가면. 제일 큰 거. 우와. 이거 돌보다 크다. 에이직 나. 이것보다 좀 더 커. 돌을 이길 수가 없어. 봐봐, 지금 입 나왔어. 밤이 아무리 커도 밤이야. 돌보다 커. 밤이 아무리 커야 밤이야. 돌 아니잖아. 알아서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엄마가 또 멋있는 거 가지고 있을게. 아니야? 어? 밤은 보통 몇 종류가 있습니까? 밤도 한 수백 종류가 되는데, 어. 그 중에 우리 농장에 있는 거 한 여섯 종류 정도? 아, 그럼 그게 나무마다 달라? 어, 나무마다 달라. 보면은, 이 나무랑 이 나무는 이제 같은 품종. 응. 그리고 밟으면 완전 쪽 이렇게 나오네. 저쪽에 있는 나무는 수확이 끝난 나무. 아, 그럼 품종마다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른 거야? 품종마다 수확하는 시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면 농장 주인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밤은? 지금 이거. 석주라는 품종인데. 홍보 아닙니까 이거? 네. 석주라는 품종인데 이거 쪄 먹으면 맛이 좋고, 그리고 일단 모양도 이쁘고 토실토실해서 모양도 이쁘고 속이 노래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실제로도 맛도 좋고. 달아? 달아. 그 군밤하는 밤은 뭐야? 군밤은 딱 이 밤으로 군밤을 한다 정해진 건 아닌데, 단택이라고 조생종이 있는데 그거는 군밤을 하는 이유가 군밤을 했을 때 속껍질이 잘 벗겨져. 아, 그래서? 어. 군밤은 그 속껍질이 확 벗겨져야지. 엄마의 교육. 자, 동이 이리 와. 이제 아빠한테 와. 엄마도 한번 해보게. 나.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해? 이게 재밌는데. 나 옛날처럼 이렇게 보데기 옷도 얻고 해야 되네. 동이 저 돌을 놓게. 돌 있어. 더 큰 돌이다.
이거 갖고 해요, 이거. 자, 과연 이 바스켓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와이프는? 금방이야. 문제는 얼마나 낮출 건지. 여보, 이거 떨어진 것만 줍지 말고 발로 좀 펴서 한번 해봐. 아, 너무 쉽게 지금 쉽게 하고 있잖아. 봐봐, 여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어? 그러네. 이거. 응, 그냥 이거 나와 있어. 와이프 너무 쉽게 이거 끝내는데. 누가 우리 오기 전에 이렇게 일부러 했는가? 누가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 제홈 와. 오케이. 이거는 발로 해. 그래, 한번 해봐. 이제 과연 할 수 있을까? 밤. 아,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왜? 아, 아까 전에 강희가 하는 거 못 봤어? 잘했다. 여보, 밤 한 번도 주워본 적 없지? 나의 방식이다. 한 번도 주워본 적 없지? 뭐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받아야 되지 않아?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벌리는 거야. 자, 이제 와이프에 한번 실력 보겠습니다. 여보, 머리 조심해, 머리. 그치? 한번 해봐. 오, 그렇지. 그렇지. 하이! 우와. 드디어 손은 안 다치는 법을 알았다. 원래 안에 세 개 있어요? 오빠? 한 개부터 세 개까지. 아, 그러면 세 개는 최대. 맞아요. 와, 보여주세요. 친구들, 남매들. 손 괜찮아요? 손, 오늘 저녁에 봐야지. 밤 수확할 때 모자 안 써도 돼? 모자? 어. 밤송이 머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아니, 그래서 햇볕을 피하려고 쓰는 거지. 어. 머리에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달려있는 밤송이에 가서 내가 머리 박은 적은 있어. 진짜 고수는 장갑만 끼고 모자 안 쓰고 옷 다 벗고. 좋아요? 구독? 근데 밤 수확은 진짜 사람이 해야 되는 거네, 무조건 거의. 기계가 없지. 그치, 왜냐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주워야 되잖아. 저희 농장 주인님, 보니스 밤농장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농장은. 엄마. 아, 동이야, 어디가 겹친다. 동이. 엄마. 야. 엄마. 아, 여기, 혼동이다, 혼동. 엄마. 엄마. 아, 지금. 지금. 지금 범에 본인에서 농장을 자랑해야 된다고. 우리 농장은 친환경 농장 오래 해가지고 엄마 땅이 되게 건강해요. 아, 엄마. 네. 근데 밤 진짜 맛있어요. 저도 거의 매년 먹는데 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열매는 나무에서 달리고 나무는 이제 땅에서 자라는 거니까 땅이 튼튼해야지 결과적으로 열매도 맛있고 잘 되죠. 맞습니다. 네. 자, 여기 링크는 제 더보기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뒷광고 아닙니다. 앞광고도 아니고 그냥 놀러와서 찍는 거예요. 여보, 얼마큼 주웠어? 보여줘. 많이 주웠지. 밥값 벌었지. 오. 여기 2kg? 아마? 어때? 해보니까 2kg 정도? 뭐 3kg? 이거 한 3kg 될 것 같아. 우와, 3kg나 했어? 우와, 지금 이게 가득 찬 거야? 거의 찬 거지. 이제 이게 앞으로 나갈 거잖아, 그치? 아직 선별해야 돼. 선별하고. 자, 오늘 저희가 밤을 수확한 곳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하신 다음에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농 친환경 충주 명품 밤입니다. 동이 아빠 볼게. 아빠 간다. 안녕. 화났어.